네, 2018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40번 마지막 문제 요지문 완성입니다. 뒤에 있는 작문 추론도 제가 몇 개 찍어 놓을 건데요. 앞에 있는 40번 문제가 실질적인 학교 진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지문 완성은 글이 있고 그 아래 A와 B에다가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유형인데 이 글 자체는 보통 논설문보다는 실험 같은 내용들, 설명문이나 실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이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생소한 분야가 나와 있죠. 사실 생소하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사실 많이 알고 들어본 내용이에요. 스포츠 마케팅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스포츠 마케팅. 그렇죠. 경기장에 갔을 때 팝콘 파는 거, 맥주 팔고 음료수 파는 거부터 티켓을 팔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옷들, 다양한 굿즈, 메춘다이징 이런 거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 선수를 통해서 팀의 성적을 올려서 많은 인기를 끌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게 바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우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메이저리그. 선생님이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얘기 많이 하잖아.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1년에 162게임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144게임입니다. KBO라고 하는 경기가.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60% 정도 이기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 이긴다는 얘기는 40%는 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는 경기 보러 가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지는 경기에서도 뭔가를 팔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포츠 마케팅의 가장 어려운 점, 승리를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팀이 뭐 10대0으로 졌어요, 그날. 하지만 오랜만에 등장한 투수는 예를 들어서 뭐 38세 25개월, 죄송해요. 38세 6개월 만에 뭐 세이브를 챙겼다. 뭐 이런 기록. 혹은 우리 팀의 올해 은퇴할 타자인데 뭐 4회 대타로 나와서 2루타를 쳤다. 근데 그 2루타가 예를 들어 2000 안타의 그 기록이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운동이지만 동시에 덕분에 그걸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야 오늘 졌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린 이제 지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출발. We cannot predict the outcome of the sports in context. 우리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물을 예상할 수가 없다. Which vary. 근데 이것은 week from week to, from week to week. 한 주 저주에 가르게 거기에 따라서 매우 매우 달라지는 것이 앞에 있는 스포츠 컨테스트인 것이죠. 경기 자체가 선행서를 받았고요. 위치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만큼이 앞에 있는 명사인 콘테스트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is heterogeneity, 이러한 이질성은 is a feature of a sport.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특징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질성이라는 단어의 heterogeneity는요, 칠판에 보면 이 단어와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heterogeneity와 달리 homogeneity, homogeneity 이 단어는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입니다. 우리 homosexual 이렇게 하면 homo란 말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질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저기에다가 homogeneous라고 단어를 쓰게 되면 어휘상 틀린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칠판 다시 보시면 heterogeneity라는 단어에 homogeneity를 쓰면 안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Heterogeneity is a feature of sports. 이러한 이질성이 스포츠의 특징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경기를 예상할 수 없는 거야. 이번 주엔 되게 잘했어. 근데 다음 주에 못해.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It's the uncertainty of the result and the quality of the contest that consumers find attractive. 문장에서 이렇게 빨간색 두 개 칠했으면 어떤 거였어요? 뭐죠? 예, 그겁니다. 이 밑줄 친 녀석을 파란색으로 보시고 또 다른 문장으로 노란색 이 부분이 있으면 강조 구문 형태죠.
자, 이거는 칠판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필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디스하고 대시 나왔으면 요 녀석을 강조구문이라고 하죠. 강조구문은 it과 that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부분,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강조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바로 그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이 있죠. 이만큼 consumers find attractive 이 부분을 나머지 문장인데 먼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강조 대상이다. 소비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의 품질이다. 그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 경기를 보러 가는데 전승을 하는 거야. 혹은 전패를 하는 거야. 그건 재미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축구를 봤는데 독일이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꼴찌팀이 오히려 1등을 잡았어. 혹은 예상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팀인데 의외로 1등을 해. 이런 거에 우리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그리고 콘테스트의 품질인데요. 이 품질이라는 것도 이겁니다. 팀들이 막 엄청 재미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로 따지면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 그런 경기는 서로 막 100년간의 라이벌이니까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죠? 막 볼만 정말 볼만합니다. 막 애들이 막 대로 터지게 해요. 또한 스포츠 경기 뭐 축구 같은 경우라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또 어디가 세죠? 하여튼 뭐 그런 팀들 있잖아.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그치? FC 바르셀로나의 싸움. 그럼 경기 막 초안에 나가요. 눈에서 그런 거 보면 우와 재밌어 하죠. 그것입니다. 자, 방금 했던 문장은 구문적으로 일단 중요한데요, 문법을 내는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칠판을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 질문 할 게 많은 질문이네요. 아우 그래요. 컨슈머들, 소비자들 나온 다음에 consumers, find 다음에 attractive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우리 구조에서 find에다 동사 박스 칠했을 텐데요. find의 뜻을 해석해 보면 생각하다 그리고 발견하다 둘 다 뭐냐면 타동사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적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죠. 뒤에 있는 attractive, 매력적인이라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입니다. 어? 목적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쪽 화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방금 읽었던 이 that 있잖아요. 강조 구문에 우리 강조한 녀석의 이 강조 대상이 바로 문장에서의 목적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문장 돌아오시면 consumers find 다음에 목적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강조 대상이었던 거죠. 경기의 품질 그리고 경기의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가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내면요, 이 attractive라는 단어를 attraction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없다라는 점이죠. 이 단어만 보면 find의 목적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명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맞느냐라고 하는 형태 문제 등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하고 해석하고 제가 드린 문장에 여러 가지 보충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도 될까요? For the sports marketer, 스포츠 마케팅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퀄리티는 항상 cannot be guaranteed,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경기가 100% 재밌다라는 보장이 없고요. No promises can be made. 어떠한 약속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In relation to the result. 그리고 어떠한 확신도 can be given, 주어질 수 없는데 in respect to performance of star players. 스타 플레이어의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확실성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5연승 100% 할 겁니다. 혹은 100억을 들여서 외국에서 온 좋은 순서 혹은 옆팀에서 라이벌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 덕분에 우승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는 것이죠. Unlike consumer product, 소비재들과 달리 스포츠는 cannot, 할 수도 없고 does not,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consistency, 중요한 단어니까 별표, 일관성이란 단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일관적인 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이 펜을 샀는데 이 펜이 일관적으로 나와야죠. 리모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도 일관적이어야 할 거예요. 근데 경기 결과는 일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장에 가서 어느 정도의 재미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는데 재미없으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가거든요. 중요한 단어, consistency,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음입니다. Key features of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일관성을 보여줄 수도 없고 스포츠 자체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The sports marketer.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avoid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들은 피해야만 하는 것이죠. Made solely on. 여기 자리에 나오는 solely란 단어는 only의 의미를 갖고 있는 뭐뭐만입니다. 그래서 based on 승리에만, 이기는 거에만 기초를 둔 마케팅 전략들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기면 우리가 마케팅할 수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꼴찌 팀도 어떻게든지 물건 팔아야 됩니다. 이번에 20연패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라도 어찌됐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must instead focus on 어디에다 집중하셔야 되냐면 대신에 develop product extension 새로운 물건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facility 시설, parking 주차. 이게 뭐냐면요, 이 운동장이 야구를 한다고 치면 1년에 80경기만 해요. 그 나머지 경기장을 예를 들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거기를 막 투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야구장인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게 오래된 야구장이야 그러면서 유적지처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merchandise는 제품. 야구 선수들 옷이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엄청난 수익 상품이 됩니다. souvenirs 기념품이고요. food and beverages 마찬가지죠. 이 야구장에는 핫도그가 유명해. 여기 가면 치킨을 먹어야지. 여기 가면 음료수를 뭘 먹어야 되겠어. 이런 것들과 같이 물건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Write it in on the core product. 경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러한 다른 것들을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죠. 스포츠 마케팅은 실제로 정말 재밌어 보이고 전도유망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40번까지 진행해 봤고요. 이 지문을 바탕으로 시험 대비 열심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